튀기듯 구울 거예요. 튀기듯 구울 거예요. 어? 닭할 국수인데 왜 닭을 튀겼죠? 튀겨요, 구워요? 튀기듯 굽는다고 하셨거든요. 부쳐요? 뭐야? 끓이면 고소한 맛이 저 훨씬 맛있어. 튀기듯 굽는다. 지금 부침가루를 하는 이유는 구울 때 물기가 많이 튀지 않는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 고소한 맛이 배. 아, 고소한 맛이 배로 증가하나 봐. 간 밑간을 해서 이렇게 항상 봉지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주위가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잘 입혀지죠. 아, 그래요? 보면 아실 거예요. 기준도 별로 안 들으셨구나. 들어가요. 아, 이래서 튀기듯 굽는다고 하신 거구나. 어떻습니까? 구우면 좀 더 풍미가 올라오나요? 하죠.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더 업된. 오늘은 별로 안 튀네. 제가 너무 튈 때는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거든요. 아, 그렇지. 저거.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거든요.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.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. 정말 얼굴이 이제는 이렇게 딱 튀면은 되게 오래 가요. 아, 근데 너무 따가워. 안 지워지더라고. 왜 안 지워져요? 이거 봐. 연다니까? 이거 봐. 연다니까? 이제 저를 저 용도로 써요, 쟤를. 어, 맛있겠다. 그 닭을 튀긴 기름이 맛있거든. 옮겨보도록 할게요. 물을. 뭐죠? 기름에다. 어? 기름과 물? 오이? 튀기듯 하면은 너무 칼로리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?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기름이 많이 뜨는데 기름이 다 떠서 나중에 진짜 맑은 국이 돼요. 양파를 기름에 볶아. 아까 닭 구운 곳에다가 양파를 다시. 그럼 아까 썼던 기름을 활용하시네. 일단 파는 미리 넣어놓고 새우젓. 새우젓의 그 풍미와 네. 이제 닭의 구운 닭의 그 담백함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 고급스러운 그 담백한 맛이 확 올라오는 거죠. 까나리 액젓, 물을 조금 추가를. 옥가장 한 개. 일반적으로 닭칼국수 할 때 닭을 좀 오래 삶잖아요. 한 그래도 한 5분? 10분? 5분? 10분? 네, 5분, 10분이면 되고. 오, 그렇게 짧아요? 오. 이건 사실 오래 안 걸려요. 왜냐면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또 익고요. 여기서는 이제 끓이면 끝이에요.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. 다 우려낸 온분을 모두 마친 아이들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맛있지? 야~ 맛있죠? 진짜 맛있겠다. 진짜 국물이 정말 진해요. 덥지 않게. 면도 살짝 넣어줘. 아, 야, 맛있는 면이다. 면이다. 야, 이건 뭐.